아, 못해 먹겠습니다, 여기. 아, 무슨 여기 게스트가 무슨 이렇게 질문해. 구독! 좋아요! 뭐야? 야, 우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백승모로 가겠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이 맞아요? 게스트 프리즘 그런 컨텐츠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네. 저희 원래 이래요, 맞죠? 네. 저희 그때 현배 데리고 네. 도봉산 갔다가 도봉산 입구에서 현배 쓰러져가지고 입구에서 끝냈습니다, 저희. 아, 재밌네요. 아, 네. 무슨 그게 벌써 오냐고.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런 거 찍어요? 아,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사님도 나오게 해줄까요? 아니요. 제 남한산성 때문에 40kg 뺐거든요. 오. 왜 이렇게 보세요? 뺀 거예요. 진짜로? 네, 어. 뺀 거예요. 난 앞으로 40kg 뺀다 아이씨, 안 아프냐고요? 아, 더 뺄 예정입니다. 아,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요. 소리요? 어? 아니, 1화 때는 어땠어요? 1화 때요? 네, 이거 1화. 취했다니까요? 아, 1화 때 취했고요. 아, 1화 때? 2화 때는요? 2화 때 비켜보세요. 그 입구에서. 한 90 시청자분들이 왜 자꾸 배경이 안 바뀌냐? 계속. 배경이 안 바뀌어요. 계속. 아, 배경이 안 바뀌어. 네. 계속 입구. 계속 입구. 저희는 이제 힘들게 이제 올라가니까 등산 스틱 살라는데 그렇게 찐 스틱 샀어요. 그래서. 아, 등산 때 찐 스틱. 나한테 그냥 하는 소리야. 네, 남캠입니다. 이제 인정 안 했습니다. 진짜요? 네. 어제 너꺼 포스터 만드는데 네. 사진이 다 그지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잖아. 저도 다른 방송은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 제 방송만 모니터링을 못하겠어요. 아 진짜? 난 내 방송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나? 자기애를 너무, 자기애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 난 제 방송 보고 캐트로놓고 웃어요. 맞아. 누나, 그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아, 좀 쉴까요? 아, 그래. 어, 여기 약속하네, 약속. 아, 좀 쉬자. 약속. 어, 약속 한번 가시죠. 예. 백수집 있다 여기면 좋은데. 이상한. 아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괜찮고? 방송하는데. 괜찮겠냐? 니들 네. 걱정하네, 네. 언니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도 좀 사랑하는 남자랑 와야지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남자랑 등산 오면 안 되지. 왜? 성격 나오는데. 그 말이 있잖아. 사랑하는 여자랑 등산 한번 가라고. 맞아. 어. 성격 나오면. 성격 나오는 거 다 보인다고. 그니까. 헤어지면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없어. 못 만나? 진짜 없어. 친구로 놔두다가 술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요. 아, 네. 네, 없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네, 만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정해드립니다. 딱 끝내야 됩니다. 네. 바로 끝내버려야 돼요. 사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사이 진짜 이상해져요. 슬슬 올라갈까요? 지금 몇 시야? 아, 그럴까요? 19분.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가는데? 자, 여기입니다. 비춰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위에 쭉 비춰주세요. 야, 아, 이거 천국의 계단인가요? 아, 잠깐만요. 우와, 힘이네. 내가 나비. 우와. 아, 힘들어. 김홍구 잘 따라왔는데 나비 싫어. 아, 나비 존나 많아, 여기. 갔다 아, 엄청 올렸어. 아, 그 정상에 도착을 하면 원래 이제 조금 덩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가 다니네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 오, 좋아. 파워워킹. 오. 원, 투. 그거 알아? 투. 팔을 엄청 빨리 하면은 빨리 어. 가. 추진력 이용해서. 아, 신기한데? 왜 다리는 잘 안 받아주시죠? 진짜 재미없어요. 아, 지금 다 지친 것 같은데. 네네. 힘좀 내봐요. OX 좀 하시죠. 아, 알았어. 그럴까요? 네네. 아, 근데 게스트가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 아,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거를 원래 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내가 하죠? 아, 저 좀 궁금해 갖고. 이거 얘가 해야 되는. 가고 싶다. 씨발. 아, 못 해먹겠습니다 여기. 아, 무슨 여기 게스트가 무슨 이렇게 질문해 갖고. 자, 이제 바로 이제 택시가 오면 우리 맛있는 복숭 먹으러 갈 테니까 네, 여러분들. 4분 후 도착해.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오랜만에 편안한 방송.
어? 너무 편안해서 잠들 것 같아요. 네, 너무 편안해가지고. 네. 근데 몸이 그렇게 중요한